지금 뭐라 했느냐? 아빠 마마 엄마 마마와 같이 놀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.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데도 놀러 가고 싶습니다.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었는데 하루라도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놀고 싶은데 안 됩니까? 엄마 마마는 좋다고 하셨습니다. 정말입니까, 황후? 내키지 않으시면 저랑 황태녀랑 둘이 폐하모까지 잘 놀다 올 테니 폐하는 그냥 여기 계세요. 그냥 준비하고 나오겠습니다.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? 도시기가 그러는데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.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서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. 아빠, 마마는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? 글쎄, 나도 이런 데는 처음 와보는데. 황제 중화요리? 최 팀장. 먹여주시니 더 맛있습니다. 아빠 마마께도 먹여주십시오.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? 오늘 제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? 아, 역시 황제의 공인 맛집이라 그러는데 맛있네. 맛있어. 천천히 많이 먹거라. 우리 아리 또 뭘 하고 싶으냐? 그러니까 지금 여길 가자는 거냐? 네, 텔레비전 예능풀에서 봤는데 엄청 와보고 싶었습니다. 여기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?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아빠, 엄마도 계시지 않습니까? 혹시 겁나십니까? 그럼 여기 밖에서 기다리시든가요? 그럴 리가요. 난 세상 무서울 게 없는 대한제국 황제입니다. 가지! 아! 아! 그렇습니까? 아직 있어요? 나 진짜 화낸다고 빨리 좀 가라고 전해주세요, 황후. 갔으니까 좀 떨어지시죠. 연기하지 마시고. 어.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동양귀신에 좀 약해서 그럽니다. 가짜입니다. 세상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극악하고 무서운 게 많아요. 사람이 귀신보다 훨씬 더 무섭다고. 가요. 두 분도 얼른 오십시오. 내가 웬만한 스타일은 다 소화하는 편인데 이건 좀 난해하고. 황태녀, 이건 나도 좀. 오늘은 무조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, 엄마, 마마. 핸드폰에 사치고 사진 꼭 붙이고 싶습니다. 한 번만요. 네. 태아 즉위 10주년 기념식 날이
자칫 이 황실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. 오선이, 난 이제 정말 안 되는 거야? 뭐? 날 용서해 줄 생각은 없는 거냐고. 당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. 난 충분히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기다려줬고 잠깐이나마 기대도 했어. 하지만 늘 비겁하게 도망치고 침묵한 건 당신이야. 근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되지? 결국 우린 안 된다는 거지?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어. 경호대! 황마마를 모셔라. 정중히. 야, 너 뭐 하는 짓이야? 뭐 하는 짓이냐고! 나! 아, 뭐라고! 나! 오선이, 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야. 어차피 넌 날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. 대마마 괜찮으십니까? 뭐 짜느냐? 당장 대마마를 모셔라! 이어 에미를 원망하지 마. 오선이와 함께 지옥으로 뛰어들어간 건 네가 선택한 거야. 멈춰요! 양귀비 재배와 마약 쿠키를 제조한 황실의 배우가 누군지 지금 공개할 거니까. 당장 나가자고! 이겨라! 뭐야? 움직이지 마. 이 모든 일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! 황마마! 황마마! 괜찮습니까? 어르신, 얼른 사람을... 어? 사람들 구해! 써니야!